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4월 27일 역사적인 날이 끝나가고 있죠. 역사적인 날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역대 세 번째로 열렸어요. 이제 역대 세 번째로 열려서 역대 세 번째로 열리면서 이제 진도를 좀 빼는 날이었어. 진도를 좀 빼는 날이었는데,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 꼭 이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요, 일단 그 날의 성과는 좋아요. 그날의 성과는 좋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루로 끝났잖아요. 하루 안에 그냥 서로 중간 지점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 쪽에서 평양으로 갔어요. 이제 항상 우리 쪽에서 평양으로 갔었고, 글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냉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냉면을 못 먹었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상회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좀 겁이 났어요. 항상 또 이래놓고 뒤통수 치거든. 이래놓고 이제 또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게 어느 한쪽이 체제가 뭔가 좀 불안해서 뭔가 손을 내민 건가? 하여간 뭐 그런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는 대한민국 대신 남한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남한하고 북한의 이제 정상들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공식 정상회담은 총세 번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매 정권 때마다요, 시도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역대 회담은 그런 이렇게 특정 방향을 지향을 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의도한 게 아닌데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한번 좀 시도를 여태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좀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옛날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저기 홍릉인가? 하여간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영주 조직 지도부장 이름으로 성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7.4 공동성명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해가지고 1974년에 1974년 이 1972년 7월 4일에 발표가 됐어요.
당시 이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밀사를 갔고 김영주 중앙조직부장하고 회담을 했고 김일성도 만났어요. 이 사진이 그 김일성 만난 사진이에요. 그리고 다시 5월부터 6월 그 사이에 북한의 부수상 박성철이 와가지고 서울을 방문해서 이우락과 만났고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서울에 왔던 거는요, 2014년에 통일부가 청와대 사진을 공개할 때나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사상과 이념, 그건 제도의 차이 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1974년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 상호의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 남북한 자유 총선거, 평화 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전까지 사실 남북은 서로가 괴뢰 집단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전쟁이 아니면 통일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자, 근데 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고 일단 평화 통일 원칙에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 조절위원회도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1970년대 이 사건만 해도 사실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나름 유신 체제를 구축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통일 정책을 하고 있어. 그런데요, 문제는 남한에서는 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날날 날치기 기원을 했죠. 좀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 날치기 기원을 해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헌법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이관을 시켜서 정치 활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계엄령, 휴교령을 내리고 그리고 김기춘 검사 등의 주도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 갈 한국적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진 그게 바로 그 유신 헌법이에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할때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그 김기춘 맞고요. 그 김기춘 검사 맞아요. 그리고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그 우월적 지위를 명시를 하고 주체 사상을 헌법 규범화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 주석제를 도입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사회주의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체제를 굳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시 1972년에 그74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었어요. 남한에서는 이제 당시 그몇 대였니? 그 5, 6, 7, 제7대 대선이었죠. 제7대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후보가 되게 요만한 차이로 쫓아왔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사실상 그 다수 의석을 못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 경제가 점점 악화됐고, 하필이면 중국 소련 관계도 안 좋아졌어요. 당시 그 대탕트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그 그냥 자기들의 그 체제 강화를 위해서 그 체제 강화를 위해서 그냥 그
이 남북 공동성명을 이용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필 증언록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 처음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런 거 관심 없었다. 통일을 자신의 권력 위해서 결국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 2010년에 6.15 선언하고 14 선언, 그 2007년에 14 선언도 이 선언을 기본 골자로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 자유한국당 같이 그런 강경 보수 입장에서도 이런 그 정치적 이용했다는 거를 부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부정하지 않고 있고 그 이제 민주진영에서도 그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좀 중요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선언의 텍스트만 인정하고 텍스트만. 그 선언 텍스트만 인정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7.4 공동성명 이후 그냥 유신이 터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남북관계는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1984년에 이제 북한이 그 대남 수해복구 물자 그 지원을 해줘요. 웬일로. 그러니까 1984년 여름에 이제 남한에서요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해요. 그 소양댐이 거의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갑자기 조선중앙방송을 해가지고 수해복구 물자 주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 오공 정권이 고마워 생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얘네 봐라 얘네 봤네 해가지고 그 한번 그냥 던져본 건데 남한에서 진짜 받는다고 해서 당황을 했다고. 그래서 준다고는 했으니 뭐 살림은 빠듯한데 뭐 의류원단 식량 건축자재 야 어떻게든 긁어 모아가지고 꾸역꾸역 긁어 모아서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북한에서는 이게 그 나름 신경 써서 고급이다 보내준 건데 이게 우리 남한 기준에서는 이거 우리 싸구려잖아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것도 필요했으니까 썼겠죠.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는 재개가 됐어요.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1980년대에 그 남북 예술단이 한 번씩 방문을 하고 그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했죠. 그때 이산가족 상봉을 했고 그리고 1985년 그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전담하던 그 대남 비서 겸 조국 평화 통일위원장 허담이 내려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요. 전두환 씨를 만나요. 그리고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 씨가 역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원칙적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내부의 사정이 생겨버렸죠. 이제 팀스피릿 훈련이 좀 있었어요. 당시 남한에서 하는 훈련이었는데 이게 대북 선제 공격 연습이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만 되면 국가는 전시 체제. 당시 이제 국군하고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증원군까지 합해서 20만 명 이상이 이 훈련에 동원이 됐거든요. 육해공 총력전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뭐그 키리졸브 뭐 독수리 연습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거기에다 이제 오공정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 그 개최에 그 사활을 걸고 있었거든요. 정권 사활을 걸고 있어가지고, 뭐냐. 당시 북한은 또 남한의 단독 개최 저지할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올림픽 끼자 해가지고 밀사 접촉은 있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자기 정권하고 안보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흐지부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 정권은 수직힘 간첩 조작 사건, 금강산 댐 수공설 조작 등의 이제 그 보도거리를 꺼내 들었고요. 북한은 테러 전술로 가서 결국 대한항공 그 폭파 사건을 일으켜버리죠. 그 김승희라고 김현희하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그 1987년 겨울에 비행기가 터져버리면서 결국 그해 대통령 선거에는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고 말았어요.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 노태우 씨가 당선됐고, 결국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1988년에 또 정상회담이 제안이 됐어요. 이전에는 실무자들만 움직였는데, 그래서 일부 인사들 상대 정상을 만나는 케이스까지 있었어요. 정상과 정상 간의 노린 거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역시 노태우 정부 때도 이 성사 직전에 결렬이 돼요. 왜 결렬이 되냐면,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는 군부하고 보수 세력 저항이 좀클것 같다. 그런 이유로 흐지부지 시켰고요. 흐지부지 시켰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는 자기 육성 회고록에서 북한하고 중국 여건은 좀 덜 된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너무 섣부르게 요구한다. 그런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실제 이익은 없을 것 같다 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김일성의 초청이 왠지 이건 북한이 동무 돈 내놓으라오 할것 같다고 해서 당시 체육청소년부 장관이었던 박철원 씨의 그 말이 그랬대요. 그래서 초청 거절했다고. 그리고 김일성의 회답으로 일단은 뭐 정상회담은 하자 했는데 이 세부사항 논의하고 남북관계 계속 바뀌고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제 역사적 회담은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는 해요. 회담 일정까지 잡아요. 그래서 1994년에요. 7월 25일에 평양에서 하자. 내 생일 다음 날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회담 일자가 잡힌 상황에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당시 목적은 북한에 지원해주고 대신에 북한군은 후진 배치한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그 김일성이 뭐 죽어서 정상회담은 연기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전군 비상 경계령이 내렸고요.
이제 조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정상회담은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김일성 시대에는 결국 김일성은 나만의 대통령하고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김구는 만난 적 있어요.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는 만난 적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김구가 그 북한 가서 그 회담을 했던 거, 그거는 사실상 남한은 들러리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당시 5.10, 그 5월 10일 총선거가 치러졌고, 김구는 출마를 안 했죠. 실망해서 출마를 안 했죠. 하여간 일단은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7.4 남북 공동 성명은 그래서 그 정상들끼리의 그 성명이 아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성명이다 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2000년에 있었던 6월 15일 선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